오랜만에 만난 가족. 엄마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기 위해, 딸은 엄마의 건강을 위해 시장을 찾았습니다. 당뇨에 좋으니까 오리고기 하나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리 이거 슬라이스가 낫나? 엄마 혼자 드시고 싶다면서요? 그래 혼자. 가서 김나한테 동생이에요. 아 네. 아 동생 분이세요? 막내 동생. 큰아들 막내딸. 안녕하세요. 아, 막내. 네. 어머니 뵙는데 이렇게 이쁜 딸이 있는지를 몰랐네. 네. 누나라 씨. 안녕하세요. 뭐가 필요하셔서 왔어? 아 저는 배추랑 부추요. 박부처님 이런 것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도 참 너무너무 잘하고 예쁘고 첫째는 예쁘고 노래 너무 잘 부르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노래 한번 해줘봐. 아 예. 그러면 사랑 사랑 사랑한다 달려라 캔디 나만을 사랑하니 어머님이 최고야 최고. 나 텔레비에서 너무 봤어.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빠, 오빠. 아 우리 오빠 여기 있어요. 어, 맞아. 아유, 같이 그래. 출연했던 우리 오빠. 맨날 그거 보잖아.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유, 어디서 봤는데 했는데. 아유. 아유. 아니 근데 이렇게 화장을 안 해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야. 오빠야도 내랑 시장 나니까 좋지? 최고야. 기분 최고야. 사장님, 가수 김다나. 안녕하세요. 우리 막내 형이 김다나, 가수 김다나. 안녕하세요. 오빠고. 네. 이제는 가족의 자랑이 된 막내. 보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귀여운 통찰이 맛있어. 아니야. 감사합니다, 언니. 맛있는 거 주셨으니까 제가. 네. 안녕. 갈까요? 샹야이, 샹야이, 샹야이. 트위스트 치면서. 난 생 처음 어머님을 만났고. 자, 다 같이. 원, 투, 쓰리, 고! 좋았다! 감사합니다. 장을 보고 싶어도. 장볼 돈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엄마가 드시고 싶다는 거, 오빠가 먹고 싶다는 거 제가 사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은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고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